2012년에 개봉한 어벤져스는 마블의 히어로들이 진정으로 힘을 합치기 시작한 영화였습니다. There was an idea. Stark knows this. Called the Avengers Initiative. 그리고 비록 개봉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벤져스 속에는 아직도 놀랄만한 디테일들은 물론 엔드게임과의 연결점들 역시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벤져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어벤져스는 로키가 치타우리족의 지휘권을 받은 후 쉴드가 소유하고 있던 테서렉트를 강탈하며 시작됐습니다. 이때 로키는 퓨리와의 대화 중 이런 말을 하는데요. We have no quarrel with your people. An ant has no quarrel with a boot. 이후 로키를 잡은 퓨리는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줬답니다. You so much as scratch that glass. Ant? Boot. 이렇게 비상사태가 일어나자 블랙 위도우 나타샤는 명령을 받고는 배너 박사를 설득하기 위해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타샤가 대화를 트자 배너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For a man who's supposed to be avoiding stress, you picked a hell of a place to settle. Avoiding stress isn't the secret. 이 비밀의 정체는 추후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죠. Now might be a really good time for you to get angry. That's my secret, Cap. I'm always angry. 이렇게 나타샤가 배너를 데리고 가는 사이 퓨리는 캡틴을 섭외하러 찾아갔었습니다. 이때 그가 캡틴에게 건넨 파일을 자세히 보시면 메피스토가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메피스토는 인피니티 워의 토대가 된 인피니티 건틀렛 코믹스에서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걸 도왔던 빌런이랍니다. 아마 인피니티 워의 정확한 스토리가 나오기 전 메피스토의 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넣어둔 디테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또한 여기서 스티브와 퓨리는 내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The world has gotten even stranger than you already know. At this point, I doubt anything would surprise me. $10 says you're wrong. 이후 캡틴은 헬리캐리어에 탑승한 후 퓨리에게 돈을 내준답니다. 엄청난 기계치인 캡틴은 헬리캐리어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죠. What's it look like in there? It seems to run on some form of electricity. 그 사이 토니는 쉴드의 필 콜슨 요원에게 전화를 받게 됩니다. Mr. Stark, we need to talk. You have reached the life model decoy of Tony Stark. Please leave a message. 여기서 라이프 모델 디코이, 일명 LMD는 실제로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쉴드가 개발한 사람 형태의 로봇들이며 어벤져스 이후 에이전트 오브 쉴드 드라마에선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This has to be a mistake. Wait. 이후 콜슨 요원이 서프라이즈로 방문하고 페퍼와 친밀한 모습을 보이자 토니는 계속해서 질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Phil, come in. Phil. His first name is Agent. This seems serious. Phil's pretty shaken. How would you know this? Why is he Phil? 하지만 로키에 의해 콜슨이 희생되는 것을 본 후에는 직접 그의 이름을 불러주죠. And there's one other person you pissed off. His name is Phil. 또한 토니는 콜슨에게 불평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I thought, and I didn't even qualify. I didn't know that either. Yeah, apparently I'm volatile, self-obsessed, don't play well with others. That I did know. 이는 아이언맨 2에 나왔던 쉴드의 토니에 대한 평가의 뒤끝을 표현한 것이었죠. Personality overview. Mr. Stark displays compulsive behavior. Textbook narcissism. Agreed. 이제 본격적으로 히어로들이 소집되기 시작하고 캡틴, 나타샤, 그리고 배너는 헬리캐리어에 탑승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때 나타샤와 배너의 옷을 보시면 나타샤는 블랙 위도우의 상징인 검정과 빨강을, 그리고 배너는 헐크의 팬티색인 보라색을 입고 있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이후 토니와 캡틴은 도심에서 발견된 로키를 제압 후 수송합니다. 하지만 이때 토르가 불청객으로 껴들어 로키를 데려가는데요. 해당 장면의 왼쪽 귀를 자세히 보시면 까마귀 두 마리가 이들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까마귀들은 오딘의 눈을 대신해주는 존재인데요. 훅인과 문인이라 불리는 이 두 까마귀는 원작에서뿐만 아니라 MCU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오딘을 대신해 정보를 수집해주는 존재랍니다. 여기서는 두 아들이 걱정돼 까마귀를 붙였던 것이었죠. 참고로 오딘은 토르의 여자친구 제인 포스터를 눈여겨볼 때도 까마귀를 활용했었는데요. 여기 토르 다크월드 초반에 제인이 수상한 지역을 탐색하러 갔을 때 두 까마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이후 토르를 따라잡는 데 성공한 토니와 캡틴은 그와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때의 싸움을 통해 서로의 상성을 파악한 이들은 추후 전투들에서 서로를 활용하는데요. 토르의 천둥을 흡수해봤던 토니는
power at 400% capacity. 이후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에게 되풀이하며 뮬리리를 막을 때 충격파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아챈 캡틴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리고 엔드게임에서 이를 활용한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고 로키를 헬리캐리어로 데려온 이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토니는 계속해서 블루베리를 먹으며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이때 이 블루베리라는 대사는 로다주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블루베리는 소품으로 있지도 않았으며 세트장 곳곳에 간식을 숨겨뒀던 로다주가 자연스레 먹으며 촬영에 임한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때 토니의 티셔츠를 자세히 보시면 블랙 사바스라고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블랙 사바스는 미국의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이며 이들이 발매한 곡 중엔 아이언맨이란 곡이 존재한답니다. 이후 토니와 캡틴은 의견 차이로 심한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The only thing you really fight for is yourself. You're not the guy to make the sacrifice play. You're a laboratory experiment, Rogers. Everything special about you came out of a bottle. 말싸움의 내용과는 반대되게 아시다시피 캡틴은 이후 화학물질과 상관없이 순수한 고결함만으로 뮬리리를 들게 되고 토니는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되죠. 이렇게 히어로들끼리 다투던 와중 로키에게 최면이 걸린 호크아이의 공격을 시작으로 헬리캐리어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배너 박사는 헐크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닥에 쓰여있는 문구를 보시면 경고, 압박을 받고 있는 물건이라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딱 배너의 상황이죠. 어찌어찌 이 난항을 이겨낸 어벤져스는 콜슨의 죽음을 계기로 합심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추락했던 헐크는 다시 배너로 변해 한 남자를 만나는데요. You're an alien? What? I'm out of space, an alien. No. 이 경비원 역할을 한 배우는 해리 딘 스탠튼으로 실제 에일리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랍니다. 이후 로키가 뉴욕 스타크 타워의 에너지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어벤져스는 다같이 뉴욕으로 향합니다. 이때 토니는 타워에서 먼저 로키와 재회하는데요. 그의 뒤에 있는 사진에 집중해보시면 아이언맨2 때 페퍼와 찍은 사진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I have an army. We have a Hulk. 해당 대사는 이후 로키가 인피니티 워에서 그대로 써먹죠. We have a Hulk. 포탈이 열리고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자 캡틴은 경찰들한테 명령을 하고 시민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경찰관과 웨이트리스에 갑자기 포커스가 집중된 이유는 사실 이 둘 모두 비중이 좀 더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찰관은 캡틴이 전한 치타우리 무기를 활용해 싸웠었으며 If you find enemies down, get the guns. The guns are very good. 웨이트리스는 영화 초반 캡틴과 잠깐 썸을 탔던 사이랍니다. As for her number, you moron. 그 사이 열심히 치타우리를 물리치다 레비아탄을 마주친 토니는 이런 대사를 칩니다. Jarvis, you ever hear the tale of Jonah? 여기서 조나, 한국식 발음으론 요나는 구약 성경이 나오는 예언자로 큰 물고기에 집어삼켜진 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벤져스가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으신 분들은 결국 뉴욕의 핵을 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토니는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핵을 짊어지고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데요. 핵을 던진 후 토니가 우주를 바라보는 눈빛은 엔드게임에서 캡틴이 처음으로 우주를 바라봤을 때 그대로 오마주 된답니다. 참고로 이때 토니가 다시 지구로 떨어질 때의 음악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음악은 엔드게임에서 타노스가 스냅을 치려할 때도 나오는데요. 토니가 결정적으로 지구를 구한 중요한 순간 때마다 동일한 음악을 삽입한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어벤져스가 합심을 해 지구를 구하긴 하나 이후 더 큰 문제인 타노스가 등장합니다. To challenge them is to court death. 여기서 데스라는 단어가 등장해 타노스의 운명적 여인인 데스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당시에 꽤나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그저 떡밥에 그친 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때 타노스 앞에 있는 행성을 보시면 절반이나 박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블 측은 이때부터 세상의 반을 없애버리겠다는 그의 목표를 표현한 것입니다. The entire time I knew Thanos, he only ever had one goal. To bring balance to the universe by wiping out half of all life. 포스트 크레딧 씬에서는 어벤져스 전체가 모여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서 슈아마를 먹습니다.
이때 캡틴은 혼자 음식을 먹지 않고 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슈아마 씬은 추가 촬영 장면이었고 당시 크리스 에반스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촬영을 위해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기에 이를 감추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Are you Nam Goon Min Soo? Are you listening? 듣고 있다, 씨바. Yes, I'm listening. 네, 오늘은 이렇게 어벤져스 속 디테일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